안녕하세요. 구글 비전 API와 구글 번역 API 사용법에 대해 강의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신수민입니다. 강의 순서는 구글 비전 API와 번역 API에 관한 소개, 구글 클라우드 API 사용을 위한 인증 및 설정 순으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비전 API와 번역 API를 활용하여 스프링부트 기반의 이미지 텍스트 인식 API 구현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API를 스프링부트를 활용해 구현하다 보니 자바 관련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을 위해 IntelliJ IDE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Gmail 계정이 필요합니다. API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 전 API에 관한 이론과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일명 GCP는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이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CP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GCP는 컴퓨팅,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보안 및 네트워킹 등 IT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비전 API는 이미지 인식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결합하여 이미지를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이미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구글 비전 API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 API는 이미지로부터 속성과 텍스트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라벨 디텍션, 텍스트 디텍션, 도큐먼트 디텍션, 페이스 디텍션 기능을 제공하는 API를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구글 번역 API는 다양한 언어 간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입니다. 이 API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기기 등에서 텍스트를 자동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구글의 기계 번역 기술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높은 번역 품질과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추후 마지막 순서에서 구글 번역 API를 활용하여 비전 API로 인식한 영어 텍스트 결과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글 클라우드 API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새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생성한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위에 검색창에 먼저 비전 API와 Translation API를 검색한 후 API 사용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먼저 비전 API를 검색하여 사용을 시작하고 다음으로 Translation API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버튼을 눌러 API 사용을 활성화해 줍니다. 이후 IM 및 관리자 설정에 들어가 서비스 계정을 생성해 줍니다. 서비스 계정 이름을 설정하고 권한은 소유자로 설정하여 계정을 생성하면 됩니다. 생성한 서비스 계정을 클릭한 뒤 키 탭에 들어가 인증 키 파일을 생성합니다. 아래에 키 추가 버튼을 누른 뒤새키 만들기를 누르고 키 유형을 JSON으로 하는 인증 키를 생성해 줍니다. 인증 키 파일을 PC에 저장한 뒤 저장한 경로를 복사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환경 변수 설정에 들어가 조금 전에 복사한 인증 키 파일의 경로를 변수 값으로 하는 환경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 이름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SDK를 찾아 설치합니다. 다음 화면은 SDK를 설치한 후 쉘을 실행한 모습입니다. 쉘에서 구글 계정 로그인을 실행한 뒤 생성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세팅하면 구글 클라우드 API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환경 설정이 끝이 납니다. 지금부터 구글 비전 API와 번역 API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인식하여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을 구현한 API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IntelliJ IDE상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스프링 부트에서 지원하는 어노테이션을 비롯한 여러 기능들을 이용하여 컨트롤러, 서비스, 계층으로 구분하여 작동하는 코드를 짜보았습니다. 먼저 구글 비전 API와 번역 API를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build.gradle 파일에 다음 두 줄과 같이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단, 버전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컨트롤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는 API 엔드포인트를 지정해주고 서비스 계층에서 구현한 메서드들을 이용하여 API 로직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한 API는 비전 API를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인식하여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으나 번역 API를 이용하여 텍스트 추출 결과를 한국어로 번역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전 API의 다양한 기능 중 라벨 인식, 텍스트 인식, 문서 인식, 얼굴 인식을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전 API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는 것과 번역 API의 사용 유무는 포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 피처와 트랜슬레이션을 패스 배리어블로 지정하여 원하는 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처에 무슨 값을 입력했는지에 따라 라벨, 텍스트, 도큐먼트, 페이스로 구분되어 각각의 인식 메서드가 각각의 서비스 코드에 의해 실행되어 각자 기능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트랜슬레이션이 온인지 오프인지에 따라 텍스트 추출 결과를 영어로 그대로 확인할 것인지,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로 확인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설정된 값에 해당하는 텍스트 추출 결과를 리스폰스로 보내도록 API를 개발하였습니다. 서비스 계층에서는 간단히 메서드들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PI를 호출할 때 담아서 보낸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 URL로 변환하는 메서드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메서드들은 API를 호출할 때 피처 변수에 무엇을 담아서 보냈는지에 따라 사진에서 라벨을 추출하는 메서드, 텍스트를 추출하는 메서드, 문서에서 텍스트 전체를 추출하는 메서드, 이미지의 얼굴을 인식하는 메서드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메서드는 번역 API를 활용하여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메서드들을 구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개발한 API를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포스트맨 상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비전 API의 라벨, 텍스트, 도큐먼트, 페이스 기능에 따라 각 기능별로 이미지 파일을 입력했을 때 정상적으로 텍스트가 추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번역 API 기능도 온과 오프로 나누어 실행해 보면서 정상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할 사진은 이 4장의 사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진 모두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이미지이므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이미지들입니다. 먼저 포스트맨에서 엔드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라벨을 인식하되 영어 그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강아지 사진을 입력하였을 때 도그라는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on으로 설정하여 실행하면 앞서 나타난 결과가 한글로 번역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처를 텍스트로 하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펩시콜라의 겉면에 적혀 있는 단어들이 잘 인식되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 API를 사용한 결과도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피처를 도큐먼트로 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큐먼트 인식의 경우 타이핑된 글자뿐만 아니라 필기로 입력한 글자까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 문서에 필기도 추가해 놓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필기한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결과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사용한 결과도 성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처를 face로 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얼굴 인식의 경우 사진 속 얼굴의 위치, 이목구비의 위치 등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의 마지막 부분에는 얼굴 표정이 어떠한지 예측하고 머리 장식을 하였는지에 관한 여부도 결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API를 테스트해 보았을 때, 비전 API와 번역 API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코드의 내용은 GitLab 리포지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API 개발까지만 진행된 상태지만, 추후 개발을 통해 뷰까지 개발한다면, 웹이나 앱상에서 비전 API와 번역 API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술들을 활용함으로써 다국어 이미지 번역 서비스, 실시간 번역 및 자막 서비스, 문서 자동 번역 및 요약 서비스 등의 더 발전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글 클라우드의 비전 API와 번역 API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